기억에 남는 식사들이 몇개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수능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저희가 전에 학력고사라고 이름을 해서 대학 진학 시험을 봤지요. 학력고사 보던 날 아침에 하얀 쌀밥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얹어가지고 아침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셨던 계란 후라이 모양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눈이 오던 날 시험 보러 나가면서 그 밥 따뜻한 것 먹고 시험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하고 처갓집에 가면 장모님이 꼭 냄비밥을 해주셨어요. 처가 식구들이 양이 작아요. 그래서 밥을 해놓으면 뭐 하루가 가기도 이틀이 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양을 주시면 그대로 다 먹으니까 꼭 한 끼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조그만한 냄비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조금 질투 아닌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안 해주냐고. 해도 남기는데 뭘 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따뜻한 밥을 냄비로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대신방을 갈 때마다 교인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오늘 점심 준비하게요. 이야기해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짓궂게 계속 물어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이 그러고는 다른 데로 가버려요.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뭐 앞에 교회에서도 없고요. 예, 해준 적은 없습니다. 김치찌개인데 안 해주세요. 예,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어지간해서 집에 다시 안 들어갑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면 한 시간은 또 집은 코앞인데 사태형 코앞인데 가서 앉으면 또 두런두런 얘기하고 그러면 한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대충 그러고 있는데 김치찌개를 오면 가버립니다. 예, 그럼 뭐한 대접을 먹고 나와요. 네,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만찬도 알고 보면 식탁입니다.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네, 이 유월절 식사였던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요일날 계속되는 고린도전서 강해 이번 주 부분인데 이것은 마침 성만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함께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수요일날 하지 않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18번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강해했는데 그걸 쭉 들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을 아실 거예요. 또 그거 모르셔도 특히 성만찬에 관해서는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의 식사 문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그 지역을 에워싸고 있던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헬라 사회의 식사는 에바노스라고 부릅니다. 에바노스 식사라고 하는데 이 에바노스는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먹는 식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예, 끼리끼리 모여서 먹는 식사. 광고가 나가면 잠깐 흩어졌다 다시 그대로 모이는 식사. 이 에바노스의 식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게 제일 편안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작용도 있어요.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바노스의 식사, 끼리끼리 모여서 먹는 이 식사가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름만 바뀝니다. 아가페 밀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성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바노스 혹은 아가페 밀의 형태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방 요즘은 대부분 밖에 나가서 먹는데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중간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각자 잘하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놓고 함께 먹지요. 이게 에바노스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계속 하고 있던 것인데 헬라 사회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각자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회식입니다. 잔치입니다. 근데 여기 부작용이 생깁니다. 만찬은 같이 먹기 위해서 음식을 해와가지고 잡채 가져오고 부침개 가져오고 뭐 다른 찌개 가져오고 찜 가져오고 해서 먹었는데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떻게 먹느냐? 자기가 가져온 것 자기만 먹고 갑니다. 다른 사람은 구경만 하는 겁니다. 이 부작용이에요, 이제. 근데 이 부작용이 조금 더 발전하면 어디로 가느냐? 부자가 가져온 음식은 부자만 먹고, 가난한 사람은 배고프고 갑니다. 근데 그게 성찬이에요. 근데 당시 로마 사회, 고린도가 있던 로마 제국이죠. 로마 사회 구성원의 귀족, 그리고 부자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배 통통하고 성만찬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10%, 나머지는 노예 계층이에요. 집에서 뼈빠지게 일하다가 옷 잠깐 갈아입고 예배라도 드리려고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도시락 싸올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가는 거지요. 결국 이 아가페 밀 혹은 에바노스라고 하는 식사의 형태가 재력을 과시하는, 부자를 과시하는, 요리사가 만들어준 음식을 과시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버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상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알지요? 먹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시험에 들수 있는 약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것 같으면 내 신앙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거의 뭐 귀신 씌운 거 아니니까 먹어라.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하고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교훈하기 위해서 운을 떼다 보니까 방금 먹는 문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상제물하면 먹는 문제가 나왔는데 교회 안에도 먹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상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나눠 먹는, 교제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제물 이야기 바로 뒤에 그 가운데는 수건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만 이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체 이것이 어느 정도로 바울에게 부담이 되었느냐? 고린도서의 대부분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애매한 것을 조종해 주는 그것이 고린도서란 말입니다. 근데 성만찬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애매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의 묵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이다. 마치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오면 앉아 있다가도 일어서서 들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한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앞에서 누가 성경 봉독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벌떡 일어난답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대목도 마찬가지예요. 권면으로 넘어가고 있던 말씀이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주신 식탁이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바노스 혹은 아가페밀과 구별되는 것. 에바노스 아가페밀은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식사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지난 여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운을 벗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그때부터 성지자 셔츠를 입기 시작했는데 이 성지자 셔츠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요. 목사들이 주일날 좀 구분해서 입어라 해가지고 이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으니까 신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것 따라간다고. 원래 이거 장로교 목사들의 일상복입니다. 이 소위 안에 셔츠라고 하는 것, 가운 말고 셔츠라고 하는 것은 일상복이었어요. 그걸 다시 살린 건데 한동안 안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 거 따라가냐고. 그래서 여기다 모양을 바꿨어요. 클로즈로 끼우는 걸 빼버리고 모양하고 저기로 붙이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내버렸어요. 그게 따라가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전국교회가 다 입어요. 우리 교단이 입으려고 만든 걸 전국교회가 다 입어요. 그리고 이제는 단독 목회하는 전도사도 입습니다. 원래는 목사들의 일상복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 이제 뭐 여기저기 다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요. 가운을 없앴습니다. 그랬다가 개혁자들이 없앴다가 다시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장로님하고 목사들하고 구분하셔서 이걸 하나 더 줬어요. 좀 구별해야 되는데 의미는 잘 아셔야 돼요. 스토리라고 해서 의미는 이게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여기다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수화로 목사하면 여기를 두드리거든요. 목사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다.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놨더니 너도 나도 해요. 교회 연합집회가 열리면 장로건 평신도건 다 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여기다 마크를 집어넣습니다. 재밌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만찬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힘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 써놨습니다. 주께 받은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지금도 에바노스의 마음이 남아있거든요. 계급, 계층이 있어요.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게 계급이 되어버리는 에바노스의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면을 지적할지 모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지배하는 형태가 아직도 세상 속에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등의식이 있고 경쟁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런데 성찬은 죄인들을 향해서,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식탁으로 제정하신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짓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것, 교회가 하는 예전 중에 가장 편안한 것.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 예전, 예식 순서를 잘 몰라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식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그 잔치를 모형으로 미리 경험하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은 차별이 없는 성찬입니다. 차별이 없는 식탁입니다. 에바노스의 식탁은 부사가 과시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고 자기들끼리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은 곧 배신할 가룟유다까지도 떡을 주셨습니다. 차별이 없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양의 이유로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줄 세우고 편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어느 정도로 어지럽혀 놨느냐? 에바노스의 식탁은 누가 준비를 합니까? 부자가 준비해요. 집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음식 많이 가져와서 어디서 먹습니까? 부유한 교인의 집. 다 모이려면 집이 좀 커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예요. 지금처럼 건물을 짓고 가정에서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구역의 예배가 사실은 초대교회 형태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방 중에 제일 좋은 방,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은 어딜까요? 엄마, 아빠 방이겠지요? 헬라에서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좋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 귀족들이 모여서, 부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럼 문을 열어놓습니다. 왜? 예배 드릴 때는 다 서로 봐야 되니까. 근데 저쪽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트리움이라고 합니다. 아트리움은 4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거실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거하게 먹고 있는데 저쪽에 급하게 옷 갈아입고 온 노예분들은 질이 떨어진 포도주와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랍니다. 에바노스의 모습, 이건 일반적인 에바노스의 모습이에요. 헬라식 식사의 문화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이름만 바꾸고 쓰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베드로라고 더 좋은 거 주시거나 이름도 잘 모르는 바돌로매에게는 엉뚱한 거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식탁에 부르셔서 함께 복을 선언하시고 먹게 하신 것, 그것이 성만찬의 식탁이고 그것이 천국 잔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나누는 식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용서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식탁입니다. 고린도 교회 식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배려가 없는 식탁이지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는 식탁입니다.
세상 문화를 버리지 못한 채 의시되게 좋아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음식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건 먹어. 야구로지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방에서 일어났던 형태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쪽에서는 좋은 건 먹고 저 뒤에서는 조금 떨어진 품질의 음식을 먹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단 식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만찬을 다루고 있지만 식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고 비방하고 소송하고 무분별하게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들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을 중재하지 못해서 법원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여전히 싸우고 있고 내 자유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하는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린도교회 성만찬이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나갈 때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부자들의 방에서는 거하게 드셔가지고 술주정하며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저쪽에 좀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왔는데 밥도 못 먹고 가서 또 다시 집안일을 해야 되는 노예들의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성만찬이 끝났는데 주님을 기억하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자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면서 한켠에서는 술주정이 한켠에서는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것 예배입니까? 주님의 식탁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함께 했던 식탁입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잠시 후에 가증한 키스를 퍼부을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빵이 주어졌던 식탁입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배 끝나면 저 사람 뭐 할지 알고 있어요. 이런 봉사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이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갈지. 지금 회장님들 머릿속에는 한바탕 웃음으로밖에 없어요. 보니까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식사 끝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모닥불 앞에서 다 도망갈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하루 만에 갈릴리까지 도망가버릴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서운하고 답답하고 힘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떡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계십니다. 후에 사도 요한이 원숙해져서 삶이 좀 더 원숙해져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할 때에 이때 모습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이 90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못 모르고 먹었는데 못 모르고 도망다니고 바빴는데 맞아 주님이 우리 보시면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근데 지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 받아주시는구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 용납해 주셨구나. 그 식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식탁이었구나. 그것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담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이치지요.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에 나와서 이 식탁에 초대되어 받을 때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이 자리에 초대되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찬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무엇을 살피라는 겁니까?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나쁜 짓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난주에는 굳은 짓 해가지고 이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지 그거 살피라는 겁니까? 그것도 살펴야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순종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다 놓치고 살고 있다가 불현듯 정신이 들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지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만찬을 집례할 터인데 요즘으로 치면 그 사도들이 목사의 자리에 있었겠지요. 그 앞에서 집례하겠지요. 그런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성찬을 잡고 집례할 자격이 되는가? 나는 오늘 집례할 자격이 없어라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 성찬을 받아야 하는가? 이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아무도 받지 않았다면
2000년 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 앞에까지 그 전통을 유지하며 기념하며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성만찬의 자리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새롭게 살아가기로 이 상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식탁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새 옷을 입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천국 잔치를 맛보는 식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기 원하는 성찬의 자리는 내 부함을 자랑하거나 내 배만 채우면 되는 욕심 사나운 그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식탁의 모습들이 이곳저곳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을 분량의 만나를 가져가지 않고 내일 것까지 가져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지요.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가져갑니까? 내일 하나님이 혹시 만나를 안 주시면 옆에 사람은 굶어도 나는 굶을 수 없지. 그래서 내일 것까지 비축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불신앙과 욕심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이틀치 만나 집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다 썩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귀한 양식이지만 하나님 주신 거지만 거기 욕심이 가미되어지면 욕심의 조미료가 뿌려지면 만나도 썩습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욕심이 버려지지 않으면 옛 사람의 조미료가 아직도 뿌려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 신앙은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의 성만찬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에바노스의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배 현장까지 끌고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을 살피고 새롭게 하라고. 어디까지요?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 성만찬에는 떡과 잔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포도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물과 섞어서 먹었대요. 희석시킨답니다. 20대 1 혹은 좀 진하게 먹어도 3대 1 정도로 희석시켰답니다. 포도주 원액을 먹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랍니다. 먹고 취해서 해롱거리는 사람들은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물에 가까운 형태로 희석시켜서 음료수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음료수인데 우리는 왜 술 못 먹게 합니까? 술인지 물인지 모를 정도로 희석시켜서 먹었답니다. 열대지방에서 수분은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물만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먹었답니다. 그래서 취하지 않도록 하는, 에바노스가 끝나고 나면 취해요. 히라베, 헬라의 문화, 그 식탁이 끝나고 나면 부자들이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그 집을 나옵니다. 근데 성만찬은 그런 행위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념하도록 말입니다. 성만찬을 집례할 때에 사용하는 성구와 또 내용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분잔할 때에 읽게 되는 성구가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을 주시면서 베푼 주님의 잔, 성만찬의 잔, 언약의 잔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돌판에 기록하셨다면 오늘 보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집례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라는 말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계약의 백성이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왜 이 생고생하고 노예 생활합니까? 돌아가서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책이 역대기잖아요. 그 역대기를 읽을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21세기에 나는 이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뛰어야 될까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가요? 이 성만찬은 그 자체로는 마법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어떤 목사가 집례하느냐, 담임 목사가 집례해서 더 영험이 있고 부목사 집례하면 영빨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만찬이 귀한 것은 이것이 집례되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내가 장차 맛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 잔치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에 이 성찬이 귀중한 것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예배당에서 첫 번째 성찬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기념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장차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게 될 그 천국 잔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천국 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념하고 우리 마음에 되새기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과 화해의 모범을 따라서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